모든 정보를 90% 정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신경섬유가 100만 개 정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그 신경섬유, 엄청난 신경 그 세포를 통해가지고 정보를 이제 습득을 하는 거죠. 그만큼 눈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눈이 중요한데, 우리 인체 기관 중에 노화가 제일 빠른 부분이 눈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20대 뭐 이렇게 들어서면서부터 노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제 그 노화가 됐다는 걸 아는 게 처음이 눈이 침침해지는 거. 저도 이렇게 겉보기에는 되게 젊으신 분인데, 그 핸드폰 화면에 글자가 되게 큰거 보면 저분이 이제 나이가 드셨구나, 이렇게 느낄 만큼, 눈으로 통해가지고 나이를 가늠하게 될 만큼 눈이 이제 노화가 제일 빠른 게 이제 그 판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눈은 노화 과정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은 점점 뭐 시력이 떨어지고 눈도 건조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지만, 더 빨리 요즘에는 그 눈의 노화를 되게 빨리 당기는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특히 지금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뭐 TV나 이렇게 그 블루라이트, 청색광을 이렇게 많이 그 표현하는 그런 그 전자기기로부터 시력이 엄청나게 눈의 건강이 이제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화면이 작을수록 청색광이 더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TV보다는 노트북보다는 이렇게 핸드폰이 훨씬 더 우리 눈을 해치는 블루라이트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눈의 건강을 예전보다 엄청나게 해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블루라이트 외에도 뭐 스트레스나 주변 안 좋은 환경이라든지 뭐 미세먼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눈이 계속 노화가 빨리 일어나고 있다,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처음에 눈 건강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안구 건조증이 나타난다는 거죠. 안구가 건조, 점막은 눈은 촉촉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근데 촉촉하지 않은 증상이 있고, 이런 것들이 눈이 뻑뻑하면서 계속 이렇게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 자극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눈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도 지금 안구 건조증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또 나이 들수록 눈 건강이 나빠지는 것 중에 하나, 그냥 뭐 자연히 노안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모든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다 이렇게 탄력을 잃잖아요. 또 우리 눈도 그 근육으로 인해서 조였다 늘어졌다 하면서 우리가 그 보게 되는 거잖아요. 가까운 거, 멀리 있는 거. 근데 나이 들면서 이렇게 수정체 근육이 다 이제 헐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리개 역할을 잘 못하다 보니까 노안이 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눈, 그게 이제 상매 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상매 치는 그막 부분이 황반이라는 데거든요. 이 황반은 지금 이제 조금 이따가 드릴 건데, 위치가 상매 치는 저 부분이 황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노안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가까운 곳, 이게 수정체 근육이 조절을 못 하다 보니까 가까운 곳이 잘안 보이는 그 노안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현대인들한테 제일 무서운 게 황반 변성이 제일 무섭거든요. 아까 거기가 제가 이제 황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각이 그거 상이 맺히는 부분. 그게 이제 황반이고, 황반이 건강해야지만 잘볼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황반이 왜 황반이냐면, 그 부분이 노란색, 황색을 띈다고 해서 황반이에요. 근데 그 노란색 띄는 부분이 변성이 일어나서 아까 그 상이 안 맺히는 거죠. 그런데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노란색이 정말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어야지만 눈을 이제 시각이 형성되고 눈을 보호할 수 있대요. 근데 이게 노란색 띄는 부분이 점점 그 색소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노란색 띄는 게. 실제로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일어날수록 이 황반이 점점 옅어진대요. 그래서 황반 색소 밀도는 계속 이렇게 이제 되고 있고, 그 황반이 이제 색깔이 옅어진다는 거는 잘못 보는 거고, 그냥 눈을 잘 지킬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돼서 황반 색소 밀도가 많이 떨어지면 이제 실명이 되는 거고. 이제 다시 이제 또 설명드리면, 그래서 황반 변성, 이게 황반을 공격하는 애가 뭐냐면 이제 블루라이트가 되게 많이 이제 그
노화가 들어서도 황반이 이제 점점 색깔이 옅어지지만 더 빠르게 노화를 진행시키는 게그 블루라이트거든요. 실제적으로 황반에서 환자 수가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 황반 초기, 변성 초기는 아까 황반이 시각을 인지하는 세포들이거든요. 근데 황반이 변성되었기 때문에 시각 인지가 안 되니까 가까운 것도 먼 것도 잘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정상적인 거는 이렇게 잘 보이다가 이제 세포에 이제 지금 공격을 받아서 시각이 어떤 세포에는 시각이 맺히고 어떤 세포에는 시각이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휘어지게 보이고 그 세포들, 시각 세포들이 이제 그다 파괴되게 되면 이제 거기는 그 시각이 그 상이 안 맺히게 되니까 우리가 못 보는 이렇게 구멍이 이제 뚫리게 되는 거죠. 근데 황반 변성이 위험한 게 이게 두쪽눈 동시에 진행하지 않는데요. 한쪽 눈은 정상인데 한쪽 눈이 진행되고 있으면 우리가 두 눈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황반 변성 증상이 있는지는 모른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때 가서 이제 알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거고, 이게 황반 변성은 지금 실명 원인, 3대 실명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 실명 3대 원인 중에 1이라는 거. 그만큼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옛날에는 황반 변성 걸리기 전에 이렇게 돌아가시면 됐는데 오래 사시잖아요. 근데 오래 사시는데 눈이 안 보이면 정말 삶의 질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눈을 정말 잘 보호해야 된다는 거고, 그 노화를 이렇게 황반을 지키고 안구 건조증을 안 일어나게 하고 노화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제 늦출 수 있는 그런 영양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오메가3, 비타민 A, 루테인, 식물 그 밖에 식물 영양소들이 내 눈의 노화를 늦춰주는 거고, 그중에 특히 더 눈에는 아까 황반이란 부분이 노란색을 띈다고 했잖아요. 그 노란색 색소가 그거 밀도가 높으면 눈은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 노란색 밀도가 점점 낮아지면 눈은 건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노란색이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냐면 루테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루테인. 그래서 루테인 농도를 내 몸에서 항상 높게 유지하는 게내 눈을 건강하게, 황반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고, 아까 이제 그 황반에는 시신경 세포가 가장 많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부분을 황반이라고 한다. 근데 황반에는 루테인이 그 밀도가 높게 존재한다. 그래서 루테인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볼수 있고, 그다음에 그 우리 눈에도 활성산소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활성산소를 루테인이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우리 눈 세포가 다치지 않게 해준다. 그래서 루테인이 정말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 눈 안에 보호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각도 볼수 있게 해주지만 여러 유해 환경으로부터 이제 그 황반 색소 밀도가 높은 루테인이 많으면 그 여러 유해 물질을 막을 수 있고, 근데 지금 이 루테인이 빨리빨리 없어지고 있는 거죠. 보호막이. 왜냐하면 이제 밤에 핸드폰 보는 게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 어두운 데서 스마트폰을 보면 이게 눈세포가 되게 다 망가져 버리니까 눈 이제 암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그런 거고, 이 밤에 스마트폰을 보면 청색광이 이 밝은 데서 스마트폰을 보는 거랑 어두운 데서 스마트폰을 보는 거랑 이게 그 우리 그 황반이 변성되는 게 훨씬 더 어두운 데서 스마트폰을 보면 더 파괴가 더 쉽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빛이 있는데 핸드폰이나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건 블루라이트잖아요. 블루라이트가 어떤 다른 빛보다 그거 세포를 파괴하는 활성산소 증가량이 더 높다는 거죠. 그게 더 높고, 근데 루테인으로 그 청색광을 막았더니 그 루테인이 청색광을 다 흡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서도 그 황반에 루테인이 많으면 청색광이 들어와도 루테인이 그 막아버려서 우리 세포, 시세포를 이제 보호해준다는 거고, 그다음 청색광으로 인해서 많은 활성산소가 우리 시세포를 공격하는 것도 루테인이 막아준다. 그래서 또 이렇게 진짜 실험 결과를 보면 황반 변성이 진행된 사람들한테도 이게 루테인을 먹게 했더니 황반 변성이 10% 줄어들었다. 치료가 지금 되고 있다고 말하는 거. 그래서 루테인은 우리 시력에 진짜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황반 변성 외에 이제 시력 저하 이렇게 했을 때 색약인 남자들한테도 루테인을 이렇게 먹게 한 결과 시금치한테도 루테인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게 한 동안
이제 시각이 개선되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루테인이 그뭐 청색광 뭐 이런 그 햇빛 이런 거 노출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세포를 그눈 세포를 보호한다. 그래서 이런 저런 그거에서 세포만 잘 보호되면 되잖아요. 그게 루테인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루테인이 황반색소 밀도를 지켜서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제 인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새 특히 애들 같은 경우는 이 루테인을 정말 잘 먹여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들더라고요. 근데 루테인이 이렇게 중요한데, 20세 이후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한대요. 아까 황반색소 밀도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고, 체내 합성이 안 되는 거죠. 절대. 그래서 외부로 이제 필수적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데, 루테인이 많은 것은 뭐냐면, 녹황색 채소에 되게 많아요. 시금치에도 되게 많고, 근데 그 마리골드라는 우리 금자나 있잖아요. 거기에는 엄청난 루테인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자나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 루테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눈의 노화나 이런 눈의 건강을 지켜주는 핵심 성분이 마리골드의 루테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루테인을 계속 먹었더니 실제로 혈중 루테인 농도도 너무 그 이제 증가하고, 황반색소 거기도 루테인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면 이제 눈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 루테인은 황반 변성, 하여튼 눈 쪽에 전부 다 좋아요. 황반 변성, 녹내장, 백내장, 그다음에 젊은 층에도 특히 필요하겠죠. 왜냐면 전자기기를 되게 많이 보니까. 그리고 루테인, 그 마리골드 외에도 또 빌베리가 또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식약처에 눈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은 식물은 블루베리가 아니라 빌베리라고 하거든요. 제일 유일하대요. 빌베리만이 이제 그 지금 인정을 받고 있고, 근데 지금 현대인들이 눈 피로도가 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빌베리가 눈 피로도를 되게 많이 개선시켜준대요. 그래서 뭐 영국 야간 비행 조종사가 빌베리를 먹고 그 승률이 되게 높아졌대요. 그 공습하는 승률이. 그래서 그때부터 빌베리가 그눈 시력에 되게 좋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빌베리가 유명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빌베리에 루테인도 있지만 안토시아닌이라는 그런 또 영양소가 있는 거죠. 그 안토시아닌이 그 눈을 피로도를 낮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찌꺼기가 눈에 쌓이지 않게 해주고, 그렇게 이제 빌베리라는 거고, 그래서 루테인 빌베리는 세트로 가면 훨씬 더 눈에 더 건강에 이제 시너지를 낸다는 거죠. 빌베리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 안토시아닌이 그 이제 중심 기능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블랙커런트라고 또 눈에 좋은, 이렇게 좀 짙은 보라색 가진 베리 종류들이 전부 다 이렇게 눈에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녹황색이랑 짙은 베리 색깔. 그래서 블랙커런트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블랙커런트도 옛날 유럽 오래전부터 약재로 쓰일 정도, 눈에 좋은 약재로 쓰일 정도로 긍정된 베리고, 그 다음에 블랙커런트에 또 다른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눈 면역력에 되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좋은 게, 눈에 좋은 게 비타민 A. 저번 시간에 이제 비타민 A에 대해서 했는데, 그 비타민 A는 점막을 촉촉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안구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고, 일단 비타민 A는 또 우리가 비타민 A가 없으면은 보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밤에 보지를 못하는 증상이 더 두드려져서 야맹증이 되는데, 비타민 A가 이렇게 이제 그 눈에 안구 건조나 야맹증이나 그다음에 이런 염증이나 이런 거에 되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비타민 A가 여자가 훨씬 더 모자라대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 훨씬 더 이제 비타민 A를 더잘 챙겨 먹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말한 마리골드, 블랙커런트, 빌베리, 뭐 시금치, 뭐 이런 거다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비전 아이디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온 거고, 훨씬 더그 눈의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내게 이제 만들어진 거고, 여기 이제 그래서 마리골드 추출물은 황반색소, 아까 그 루테인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 그렇고, 또 비타민 A도 들어가 있고, 빌베리 추출물, 블랙커런트 추출물, 시금치 분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식물 영양소가 들어서 이제 눈 건강을 이렇게 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리골드 꽃, 우리는 마리골드 추출물이 아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원료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리골드를 이렇게 추출을 먹으면 눈 건강뿐만 아니라 마리골드에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 예방까지도 된다는 거고, 근데 이게 루테인 1 권장량이 10에서 20이래요. 근데 여기 시금치에도 루테인이 진짜 아까 많이 들어있잖아요. 아까 마리골드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시금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시금치를 하루 권장량을 먹으려고 하면 한 단씩을 매일 먹어야 된대요. 근데 이렇게 이제 쉽지 않으니까 비전 아이디 이렇게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걸 먹으면서 우리가 이제 건강을 지키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비전 아이디 강의 마치겠습니다.